여자 공효진, 그녀 앞에 나타난 특별한 남자 소지섭. 무서울 땐 도망갈 방공호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. 꺼져. 그냥 캔디. 유아독점 주은가, 러블리 태양의 오싹하고 달콤한 캔디. 사랑 이야기, 주은의 태양. 저희 지금 너무 오게 걸어서 촬영이 힘든 지경이에요. 스킨십을 즐기고 있습니다. 살 좀 만지겠다. 너무 만진다고. 방송 사고 나요.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.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. 다 얘기했네. 다 얘기했어. 다들 꺼져. 저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나요, 방송에서? 아, 그럼요. 거침없는 주은가 태양의 토크가 시작됩니다. 시원한 여름밤을 책임지는 드라마 주은의 태양 촬영 현장에서 두 주인공을 만났는데요. 오늘도 태양은 귀신 때문에 고달픈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. 연기에 몰입하는 두 사람, 쉬는 시간에 또 태양의 스킨십은 멈출지 모르네요. 부러워요. 진짜 커플 같고 너무 친하고, 예,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오빠 멋있으시고 다들 그렇게 멋있어요. 저는 사실 어느 현장 남자 배우들 다 친해요. 공효진 씨가 열연을 펼칠 때 절친 소지섭 씨는 개구쟁이. 데뷔 후 처음 만난 게 맞나 싶을 만큼 사이좋은 두 사람.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. 난 안 오는데 오빠가 온 거예요. 아, 진짜 친하시구나. 코미디가 너무 많아서 웃느냐고 엔지가 많아요. 제가. 오빠는 아니시고요. 제가. 코믹한 드라마 찍으면 좋지 않아요? 아, 인터뷰 하시는 분이. 어둡고 우울한 거 하시다가 즐거운 거 하니까 좋으시죠?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웃음이 인터뷰 굉장히 잘하시네요. 소지섭 씨 평소에 뭐 하세요? 그냥 놀아요. 촬영을 마치고 한방과의 인터뷰를 준비 중인 평화로운 이때 무언가에 쫓기는 한 여인차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. 그런데 저를 보고 공효진 씨가 깜짝 놀란 이유는 비슷하죠? 느낌 아니까. 저 귀신이 보여요. 잡으세요. 10만 원입니다. 네, 10만 원. 어디 저를 위한 무료 방공호는 없나요? 일단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두 분의 호흡. 아니,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.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보네요. 안 맞아? 아니었어요.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. 아니, 네. 오빠 놀리기가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. 별명도 쉬운 남자라고 했다고. 굉장히 쉬운 남자예요. 10만 원이면 됩니다. 그러면 잡는데 10만 원. 아까 같이 안 하주는데 100만 원. 너무 싸게 불었어. 별명이 많더라고요. 모태솔로도 있고 방공 호구도 네. 있고 네.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남자, 네. 뭐 새우과자. 네. 새우과자. 자꾸자꾸 손이 가는 새우과자 같은 남자. 귀신 쫓는 스킨십 유혹에 공효진 씨 계속 손을 뻗습니다. 저희 지금 네. 너무 오게 걸려서 촬영이 힘든 지경이에요. 아. 이제 그만 뽀뽀할 때가 됐다. 정리되는데요. 오빠한테 네. 제발 자켓 벗고 여기 살 좀 만지게 해달라고. 너무 좋아요. 스킨십을 즐기고 있습니다. 지금. 맛깔나는 대사 하나 꼽아주세요.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뭐 방공 와서 숨어겠죠. 달달했죠. 달달했어요. 난리 났었어요.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또다시 귀신을 볼까 두려움에 떨던 태양. 이때 그녀를 위해 달콤을 달려온 남자 죽은. 수많은 가슴 정판 최고의 명장면이었죠. 저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어요. 방공 왔어. 숨어. 하지만 이 명대사도 빠질 수가 없겠죠. 옳지 않아, 옳지 않아. 그딴 식으로 전할 거면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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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굉장히 어색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찰지게 잘 나와요. 이런 거 대본에 있나요? 지시문? 없죠. 많이 온 것이어서 뭘 이렇게 꺼지라 그럴까 뭐 할까 하다가 이게 제일 기분 나쁘다.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네, 기분 나쁘다. 단순히 그냥 꺼져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손에 액션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그런 거 하면 공효진 씨의 명장면은 실추의 귀신에 핑계된 4단 변신 퍼레이드. 4단 변신? 아니 대본 딱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해서 네. 어떡하지? 되게 패닉이 왔었어요. 네. 프랑스 여자 그 발레도 그렇고 네. 울다가 어지러워서 계속 엔진하고 얼마나 민망했을까요? 정말 걔는 악권이었어. 하지만 아무리 개로 변신해도 공블링은 역시 공블링.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요. 그죠. 에이 이거 이런 거 두 분이 아니 오른쪽 어깨만 가까우시네요. 움직여도 이렇게 사랑스럽다? 저는 네. 오빠 잘생기셔서 너무 부러워요. 그러니까요. 부럽대요. 이쁘게 생기셨잖아요. 왜 그러세요? 오빠 손도 너무 예쁘시고 그러니까요. 다리가 정말 이쁘생겼어요. 참 진짜 못하겠네. 이 그분들 좀 말려주세요. 진짜 오글거리네요. 주군의 태양이 사랑받는 이유가 정확히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냥 네. 둘 보는 재미? 그렇죠. 우선 안아줄게.
꿈을 잖아. 선방이후 줄곧 수목 드라마 1위 죽은의 태양 그 인기 비결 하나 결제 불가능한 환상의 커플입니다. 소금 커플로 불리는 소지섭 공효진 씨 무르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.